똑같은 매일을 살다가 거울을 들여다보니 혼자가 익숙해진 얼굴이 멍하게 바라보네요. 누구의 어깨에 기대어 위로를 나누고 싶어 조용히 입술을 움직여 빌어요. 어쩌면 오늘은 꿈꾸던 그대를 만나 어쩌면 오늘은 꿈처럼 빛나는 시작. 그립더라고요. 그 선다방의 공기, 분위기, 사람들, 우리 마시는 커피까지. 조금 더 없는 듯이 로맨틱한 노력을 더 많이 발휘하고 싶은데 벽난로 같은 거 어디서 파나요, 그거를? 잘 매칭이 돼서 연결이 되는 거가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여기서 뭐 까불거나 이렇게 해서 문제 일으키지 않고 그냥 연령대도 좀 다양해졌으면 좋겠어요. 더 저희가 말씀도 드렸었는데 돌싱 분들 뭐 어린 분들도 괜찮지만 나이가 조금 있으신 분들도 외로우신 분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그런 분들도 좀 오셨으면 좋겠고 시즌 1을 보고 아 그냥 편안하게 하면 되겠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아서 좀 더 자연스러워진 선다방이 되지 않을까? 첫날부터 뭐 쿵쾅쿵쾅 뭐 어쩌면 오늘은 이곳에서 어쩌면 오늘은 이곳에서 어쩌면 오늘은 이곳에서 인연을 만나실 수 있을 거예요. 이번 크리스마스도 혼자 보내실 건가요? 아! 이렇게 부었는데 안 좋은 거잖아요. 손을 안 좋았는데 좋았어요.